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경술국치 비보를 듣고 절명시를 남긴 뒤 자결한 광양 출신 매천 황현 선생이 일본의 경제 침탈을 마주하는 현 시점에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생활 유물들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고 역사가로서의 면모가 재조명되면서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을 등잔불 아래 책을 덮고 수천 년 역사를 회고하니 참으로 지식인이 되어 한평생 굳게 살기 어렵구나. 구한말 우리나라의 대표 문장가이자 역사가였던 매천 황현 선생. 경술국체의 비통함을 절명시에 담은 뒤 자결하기까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은 여전히 후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과거사를 부정하고 경제 침탈을 이어오면서 매천 선생의 숭고한 정신이 다시 한번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생의 생가와 묘역 등을 둘러보는 애국여행은 그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여행이 되고 있습니다. 잊히고 있던 선생을 듣고 느끼는 과정에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숨쉬는 역사 교육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또 지금 시기가 또 이런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지 점점 많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양시도 그의 행적을 따라 여행 일정을 개발해 적극적인 매천 알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선생께서 생전에 쓰시던 생활 유물에 문화재로 등록 예고되면서 선생을 알리고 기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등록을 앞둔 선생의 유물은 모두 50억 점. 안경과 합죽선 등 당시 선비들의 생활상을 담아내고 있어 역사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지조 있는 선비의 모습은 물론 시대를 정확히 읽어냈던 역사가의 모습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대표적인 우국지사이신 매천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강의를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삶을 마감했던 매천 황현 선생.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절개와 애국이란 의미 있는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